시작됐나요? 오케이. 그러면 인사부터 한번 해봅시다.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데이식스입니다. 네, 저희 데이식스가 자체 제작을 넘어서 이제 팬들과 함께 만드는 데이식스와 팬들이 음악으로 소통하는 시간. 그렇습니다. 데이식스 작곡, 여러분 작사. 와우. 드디어 이 코너가 왔네요. 오! 이거 되게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 원래는 저희 공연에서만 볼 수 있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V앱으로 하게 돼서 지금 또 어떻게 조금 긴장이 되네요. 이게 뭐라고? 이상합니다. 저희 방금 뭐 하고 왔죠? 저희요? 방금 저희가 팬 채팅을 마치고 왔는데요. 팬 채팅에서 뭐 같이 이렇게 얘기를 나누신 분들도 지금 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그 사발면 하나씩 하고 사발면 와 역시 언어 선택이 역시 그, 진짜 컵라면 아닌 거죠? 컵라면 아니고 사발면 사발면으로 사발면을 드셔야 여러분들 힘이 나니까 지금도 혹시 못 드신 분들 계시면 지금 바로 사발면을 하나 끓여놓고 드시면서 이렇게 감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는 고품격 음악 저희 입으로 참 얘기하기 너무 부끄러운데 음악을 굉장히 고품격으로 하는 밴드 데이식스이기 때문에. 아 진짜요? 아 그럼요. 아 처음으로요. 하지만 오늘은 약간 이게 주제도 주제이고 이게 이렇다 보니까 네 그렇다 보니까 네 주제도 주제다 보니까 이게 약간 어수룩할 수 있어요. 근데 알잖아요 그거는 다 이 전략이에요. 저희 오늘은 살짝 다가가기 위한 저품격인가요? 아 저품격이라기보다는 저희는 고품격으로 하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중품격? 근데 그걸 약간 조금 조절을 수위 조절을 해야 약간 미중품 아 그럼요. 오케이. 그럼 중품격? 예, 중품격. 중품격. 이거 어렵다. 예, 되게 어렵네요. 아무튼 네. 뭐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댓글로 저희에 뭐 저희한테 이제 불러줬으면 좋겠다. 가사말로서 뭔가 듣고 싶은 그런 얘기들이 있으면 댓글로 이렇게 적어 주시면 저희가 그 중에서 뭔가 딱 눈에 딱 띄는 거 골라서 바로 싹싹. 근데 1월의 주제는 일단 새해 결심. 저희가 네. 1월 이제 2017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뭔가 새해에는 올해는 꼭 이걸 해보고 싶다. 뭐 혹은 아니면 뭔가 그냥 뭐 어디서 인용해와도 상관없어요. 뭐 작심삼일이라든가 뭐든 그냥 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거기서 이제 아 딱 이렇게 하면 되겠다. 딱 강남 오니까 저희는요. 딱 해가지고 예 여러분들에게 고품 아 중중중격 예, 라이브를 들려드리도록 진짜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잘 보내주셔야지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많이 보내주시면은 좋아요. 새해 결심은 다이어트죠 나왔어요. 새해 결심은 다이어트죠. 네 하나 나왔어. 새해 결심 다이어트. 다이어트부터 가나요? 네. 아 다이어트로 가시나요? 아니 나 바로 갈 수 있어요? 그냥 연습 한번 해볼래요? 나 연습으로? 써나올게요. 연습 한번 해볼래요? 어떤 느낌인지 사실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저희 공연 때는 이게 되게 익숙해서 이제 뭐 아시는 팬분들도 많겠지만 근데 혹시 지금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 네, 어떤 느낌인지 느낌만 살짝 그냥 연습 다 같이 그냥 네. 일단 누가 운을 뗄 건가요? 누구 먼저 하는가요? 나 보지 마세요. 아니요. 어르신가요? 아니요. 뭐 다이어트로. 아, 나야? 뭐 성윤이 형 먼저 해줘 그럼. 다이어트 먼저 하세요. 오케이. 이거 뭐 거의 사이퍼 수준인데? 이거 진짜 프리스타일. 이게 랩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될지 몰라요. 이거 조금 하다가 후렴 넣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뭐 후렴이 지금 후렴인가요? 아 후렴 가면 되지? 네 뭐 후렴도 에이 다이어트 올해 목표 난 살이 너무 많아서 그동안 연애도 못했고 홀로 너무나 슬퍼서 슬퍼. 외로운 Lonely Christmas 뭐 이런 식으로 롤리 크리스마스 얼마 전에 크리스마스였어요. 근데 크리스마스가 실패로 인해서 이제 뭔가 이렇게
약간 그 자존감이 낮아지잖아요. 다이어트 실패하면. 근데 그래서 이제 뭐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못 만났기 때문에 외로운 크리스마스가 되지 않았을까 라는 곡을 가사를 담은 Lonely Christmas. 너무 Lonely Christmas였어요. 아 그럼요. 진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사말을 주시면 저희가 뭔가 그때그때 생각나는 단어들로 최대한 이거 중품격으로 예. 들려드리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이 많이 보내주세요. 고품격, 저품격 아니에요? 중품격. 자, 연습 한 개만 다시 가볼게요. 연습을 또 해요. 한 개만 다시 가볼게요. 어떤 연습을 또 하나요? 제가 지금 코드를 약간 그러면 여기서 보자. 아무나 그냥 가도 돼요. 11자 복근. 네, 복근으로 한번 몇 케이스요, 그런 거. 11자 복근. 오, 좋아요, 좋아요. 느낌 좋네요. 11자 복근. 나 기억해 그때 여러분과 복근 보여드리기로 했었던 거 I know boy 내가 밥 먹는 걸 워낙 좋아해서 I can't go on never go on a diet 나는 매일 거의 매일 먹는 것도 조절하고 PT도 다니면서 운동은 하고 있는데 근데 잘 안 나와 그놈의 11자 복근 네 뭐 이런 식으로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저희도 하나 이제 뭔가 아 치고 들어갈 구멍이 생긴다 싹 씹으면 바로 바로 딱 들어갈 느낌이니까 오케이. 네,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내주시면 저희는 중품격으로 지금 이거 고품격 아닙니다 여러분 중품격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음악을 선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잘한다 저희 일단 뭐 어찌됐건 저희가 얼마 전에 그 신곡을 발표하고 저희 V앱으로 이제 라이브로 저희가 또 음악도 들려드리고 무대도 보여드리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뒤풀이 라이브까지도 저희가 뭐 거의 그날 저희 뭐 마신 거 콜라밖에 없는데 콜라랑 물밖에 없었는데 뭔가 약간 분위기에 취해서 그런지 약간 굉장히 진짜 취했었어요 뭐 아무 말 하고 약간 막 기타 치면서 노래했는데 그것도 노래도 그냥 아무렇게 하고 굉장히 아 재밌었어요 근데 저는 그런 경험이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았잖아요 저희가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V앱을 또 일주일 만에 또 이렇게 V앱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게 됐는데 yes. 뭐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뭐 다들 뭐 다 똑같지만 뭐 원필 씨는 어떻게 지내셨는지 예 근황을 저희는 근황. 뭐 곡 작업 지금 뭐 어느 때보다 지금 열심히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곡 작업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yes. 제이 씨는? 저도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잘 지내세요? 염색도 했고. 네, 저 지금 염색을 했는데 제가 약간 6년 전에 그 네. 상태로 돌아왔거든요. 6년 딱 안경도 어려졌어. 피부학사 할 때 쓰는 안경을 깜짝 놀랐어. 얼마 전에 이 안경을 쓰고 가지고 It's the back to the future. 네. 그렇죠. 네. 오. 저 잘 지내고 있어요. 아, 그러네. 아, 그러네. Back to the future. 염색도 하시고 잘 지내고 계셨다고 정케이 씨는 어떻게 지냈어요? 귀엽습니다 학교 안 가서 너무 행복해요 아 학교를 안 가서? 너무 좋아 그렇죠 아 나 이제야 이제 그 가수 같아 아 이제야 뭔가 연예인 하는 거 같아요 도훈이는요? 네. 도훈 씨는? 굉장히 노랑노랑하네요 병아리세요? 네. 그리고 오늘 옷 오늘 굉장히 깜찍하게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오늘 알까고 나왔어요 네 아 네 부하하셨구나 저는 네, 도훈 부하자를 드럼 연습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거짓말 네 진짜 네. CCTV 한번 돌려보세요 네, 진짜 열심히 하고 있어요 밥은 잘 챙겨 먹었어요? 네, 밥 얼마나 잘 챙겨 먹어요? 네. 야식까지 먹고 있습니다 와 진짜로 애가 밥을 이만큼 무슨 탄수화물 중독 같아 그렇죠. 매 끼니마다 진짜 이 그 왜 비빔밥 그 비벼 먹는 그 양푼이 있잖아요 거기다가 밥을 다 담아 진짜 뻥이 아니라 이만해요 그죠 밥만 먹어요 밥만 그게 도움이 안 된다며요 도움이 안 되는 건 아니야 아니 뭐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에너지가 네. 그래서 우리가 되긴 한데 열심히 할 수 있구나 와 멋있다 어우 이거 맞네 저는 뭐 아 그래요. 홍준기 씨 어땠어요? 네, 저는 이제 네, 아무도 받쳐주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저는 저 혼자 얘기할 뻔했어요. 네, 알겠어요. 저는 그냥
뭔가 요즘에 이제 노래를 좀 더 열심히 해봐야겠다 싶어가지고 노래 연습을 되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이제 목이 좀 많이 좀 안 좋아지긴 했어요. 근데 열심히 할 계기가 있었죠. 그럼요, 열심히 해야죠. 정말 준비된 자만이 기회를 잡는다는 그런 상담이 있듯이 영원히 있듯이 저는 준비된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에서야 이제 뒤늦게 조금 더 열심히 연습을 하려고 정말 노력을 했어요. 준비된 자예요. 네. 뭐 그래도 저희는 다 지금 누구 하나 감기 걸린 것도 없고 감기가 한 명 걸리면 저희 진짜 걸리거든요. 네. 그래서 안 걸렸어요. 누구 하나 감기 걸린 사람도 없고 진짜 건강히 잘 지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건강 잘 챙겨서 저희 콘서트에서 이제 또 같이 뛰어놀 준비를 해야죠. 약간 건강 관리를 같은데요. 네, 건강 관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네, 새해 결심. 지금 저 아까 봤는데 그 왔나요? 그 새해 결심 뭐 그거 중에 좋은 거 있었는데 자신을 그래. 사랑하기. 오, 자신을 사랑하기. 네, 형 이거 재영이 형 잘할 것 같은데. 그러게요. 자신을 사랑하기. Love myself. Love yourself. 자신을 사랑하기. 코드를 물어볼까요? 지금 준비한 거 다 썼거든요. 잠시만요. 잠시만요. 아니 기타 뭐 그렇게 안 했대죠. 일러스트로비죠. 자 그럼 브라이언 씨가 이제 와 반전이죠? 그냥... 해주세요. 아무거나 해주세요. 그냥 아무거나 할게요. 목소리 자체가 이건 사기예요. 이거는 이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같은 멜로디를 불러도 그러니까. 저는 뭐 거의 뭐 예. 약간 연주고 가는 느낌. 아 역시 잘하시네요. 어, 골 떨어지네요, 형. 네. 그럼 이제 안 한 사람이 도훈 씨와 원필 씨 가야죠. 급한 게 여기 있고. 아, 네. 아, 사실 저희도 네, 한게 아니에요 사실. 네, 아무 말이잖아요. 근데 한건 아닌데. 네, 성인 씨 한번 가야죠. 근데 저 일단 원필 씨. 일단 원필 씨 먼저. 아, 그럼 저 한번 봐볼게요. 저 지금 원필 씨 누나 원필 씨 있었어요. 뭐야? 용감해지기. 잠시만요. 찾아볼게요 제가 여기서 있을 게. 얘기하고 계세요 여러분. 네. 아 얘기하고 있을 게 아니고 저희는 음악으로 얘기합니다. 바로 하셔야죠. 아니 음악이 있어요. 봐야죠. 뭘 할지. 용감해지기. 용감해지기 가겠습니다. 아 용감해지기. 자 하나, 둘, 셋. 용감 보이. 우리 용감 호. 오케이 그러면 원필 씨가 이걸 보는 동안 솔로 탈출. 네. 동훈 씨가 그럼 먼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아니요. 끝판왕. 아 여기 끝판왕이에요. 존자리야. 아 그걸로 하신다고요? 새해 목표 새해 목표인가요? 새해 결심. 새해 목표예요. 그냥 있어가지고 읽은 거예요. 오우. When they always singing back. BGM을 나가요. 있는 노래예요. 용감해지자. 아 파트 2. J 파트 2. 원피스 언제 가세요? 아 오케이 저는 봤는데 네. 예. 어떤 분이 남친 생기기라고 보내주셨어요. 아 남친 그러면은 남친 생기기보다 애인 생기기로 그러면 애인 생기기 네. 그러니까, 보시는 분들이 이제 애인 생기기 솔로 탈출이니까 마이너 아니면 메이저? 아 메이저요. 네 메이저 가겠습니다. 오케이 밝은 느낌.
싶은 내 왜 망가지가 않은 건지 어 나도 연애하고 싶은데 망가지 않은 건지 남들은 다 좋다는 연애하는데 왜 나라고 못하는지 왜 나도 못할까 아유 랩 같은가요? 연애하고 싶은데 내 맘에 들지 않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아 나도 연애하고 싶은데 솔로 탈출하고 싶은 내 맘 누가 알아줘서 나를 데려갈지 나 솔로 탈출하고 싶은데 나 좀 데려가요 제발 신체에서 부르는 게 야, 열심히 한다. 아, 잘한다. 프리스타일 뭐 별거. 그냥 마음 가는 대로 이렇게 하면은 뭐 분명히 좋은 프리스타일 노래가 나올 거라 생각합니다. 오, 네. 잘해요. 와, 아니 앞에 앞에서 이렇게 와우. 다 잘해버리면 네. 근데 뒤에가 부담이 되니까 예, 저희 맨 마지막은 이제 도훈 씨에게. 예스. 이번에 아무도 못 이겨. 그럼 이번에 후크성 영케이 씨 한번. 아니 성진 씨가 할까요? 아 저요? 네. 아 그럼 저 제가 또 먼저 할 수 있죠. 저는 아까 봤을 때 한 거 아니에요? 네? 형은 아까 안 하셨고. 저 아까 안 했죠. 네. 영케이 씨 아까 하나. 아니 저희가 다 그 맛보기 그 오프닝이었잖아요. 오프닝이었나. 네. 아 저 오프닝에서. 그럼 지금 저만 한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다시 한번. 그럼 지금 저만 했던 거예요? 나만 했던 거예요? 네 맞아요. 제이 씨도 하고 싶대요. 아, 저 이거 할게요. 아, 그래. 느낌이 오면 다 해. 뭐, 자, 세 번 해도 돼. 아, 지금 바로. 그럼 다음 도훈 씨인가요? 그래. 아니요? 아니, 도훈 씨는 맨 마지막. 여기 맨 마지막. 아, 그럼 다음. 다 원샷 원킬이에요. 그럼요. 네. 성진 시작하는 순간 바로 운을 떼는 순간 그냥. 그냥 포커스성이에요. 아, 어. 네. 어마어마하죠. 알죠. 그럼 제가 네, 이번에 다시 이번에 조용해요. 아, 네, 오늘 좀 제가 타이밍이라서 할 말이 없네요. 네. 제가 아까 봤을 때 이제 자존감 높이기 그리고 대학 합격하기. 네, 뭔가 이 두 가지가 보였는데 눈에 자존감 적금 들기 자존감 높이는 것도 정말 중요하고 대학 합격하는 거는 일단 그 청소년 분들에게는 되게 그 큰 로망이잖아요 이거는 그래서 올해 대학에 합격을 꼭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자존감 꼭 높였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두 가지로 어떻게 엮여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네, 한번 해볼게요 오케이 네. 네? 형 그 막 그 혹 그런 그 떼창 파트 같은 거 만들어줘요. 아 한번 해볼게요. 네. 자동만 높이. 자동만 높이기라고요? 네. 아, 그러면 형 봐요. 이 코드 발 네, 좀 밝게 해주세요. 스탑. 아 그 오 이게 이런 필. 아 이런 아 이런 느낌도 좋죠. 오 뭐야? 진짜. 맞네요. 오, 박자 맞았어. 난 왜 내 자존감이 이렇게 낮은지 yeah. 내 마음이 나를 더 힘들게 해 중간 이상 될게요. 네? 입시 성공 아 갑자기 죽을 것 같은데 yeah. 입시
상어 내 자존감을 내 찾아서 내 학교 입학할 거야 할 거야 난 할 거야 무조건 잘 될 거야 에 오케이 뭔가 이렇게 자존감을 아, 재밌네 진짜 마음대로 해주는 아, 거네 뭐, 마음대로 하세요 진짜 마음대로 해주는 거네 한번 따라가볼게요 아, 아, 노래방 반주기계 바꾼 네. 그런 느낌인데 너, 약간 아, 늦게 알았어요 순간적으로 정말 너무 당황해가지고 뭔가 뭐 똑같은 얘기를 계속했지만 결국에는 네, 제 마음은 똑같습니다 자존감도 높이시고 대학도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존감 그럼요 자존감을 높여서 대학도 이제 합격하는 내 자존감 오케이? 너 진짜 직설적인 가사였습니다 굉장히 남자야 아 그럼요 스트레이트 저희는 내 자존감 락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락은 말이 별로 필요가 없어요 아 진짜요? 네 그 메시지 하고 싶은 메시지 메시지만 전달하면 되죠 아 그럼요 이제 그럼 영케이 씨가 한번 새 건강하기 건강하기 쌍수하기 학점 잘 맞기 새 건강하기 그쵸 건강이 최고긴 하죠 그러면은 건강하기 가겠습니다 헬스 비 건강 이 세상에 많고 많은 모든 것들 중에 중요한 건 Please 챙겨 your 건강 와우 챙겨 your 건강 건강한 건 몸이 건강한 것도 있지만 정신적으로 건강해야 하는 이유는 요즘 현대사회에 스트레스가 너무 많아 살기가 너무 힘들어 지치고 많이 힘들 땐 아무리 술을 없이 들어 살고 싶어도 Baby, please 챙겨 your 건강 너무 좋아가지고 뒤에 종이까지 깜짝 놀라가지고 떨어졌습니다 아니 아~ 처음에 시작할 때 아니 저는 비건강이라고 들어가지고 비건강? 이게 비건강 참 맞네 한 한자인 줄 알고 무슨 말인가 싶었는데 아 비 비이 건강 오 그거를 이렇게 받아 쓰셨어 그리고 Please 챙겨 your 건강 와우 어 이런 가사는 외국에 살다 와야지만 생각나는 가사 아닐까 싶은데요. 제가 엄청난 가사들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좋아요 아주. 어 그럼 이제 네 지금까지 데이식스였습니다. 네 도원 씨 가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도원 씨가 아 여러분 이제 도원 씨 아까부터 계속 이걸 모니터를 보고 있었거든요. 메이저 오 마이너. 네? 메이저 저 지금 밝아 어두워 기분이 어두워요 마이너로 할게요 아 마이너로? 주제는 뭐예요? 왜 물어봐요? 그래요 뭐 반주자 마음이니까 주제는 뭐예요? 주제는 여기서 저... 주제는 아닌가요? 네 좋아요 좋아요 지금 그대로 어, 네, 그대로 가서 어, 이제 오케이 오케이 네, 슬로팅부 BPM 86으로 갈게요 무슨 주제죠? 네. 아, 주제를 이제 노래하면서 알려드리겠다 아 주제는 여행으로 가겠습니다 여행? 네 여행 아니, 아 그쵸 그, 아 새해 결심 중에 하나가 여행 네, 2017년에는 여행을 꼭 많이 다니겠다 그쵸 진짜 여행이 진짜 큰 재산이에요 여러분 여행 갈 시간이 생기면 무조건 떠나봐요
틈만 나면 BPM 80 어느 정도 돼요? 네? BPM 저 오늘 아, 라디오 장난이에요. 장난이에요. 아니, 장난이죠. 자, 가겠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딱 시작하는 네. 순간 바로 그냥 달라지네요. 네, 바로 데뷔죠. 네, 여러분. 뎁? 네, 다 자신의 그 감정 속에 있는 소울을 다 이렇게 그쵸. 꺼지면 해야 돼요. 그렇죠. 사실 당신들은 너무 약했어요, 지금까지. 어, 당신들. 네. 당신들은 좀 너무했네요. 아니, 근데 진짜 음악에는 정말 여러 가지 장르가 있잖아요. 뭐 팝송이 될 수도 있고 뭐 락이 될 수도 있고 뭐 아니면 이렇게 랩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음악의 장르를 저희가 보여줄 수 있는 건 웬만한 건 다 보여준 것 같은 네. 첫 타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지금 얼굴이 아직까지 빨개요. 아이고 빨개지네. 아이고 수고했어. 네. 아 근데 진짜 오늘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그런 주제들 있잖아요. 왜 뭐 자존감 높이기라든지 아니면 건강을 챙기자든지 아니면 뭐 여행을 가자든지 뭐 솔로 탈출 그리고 아 자신을 사랑하기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정말 에, please 챙겨 your 건강 yeah, 이런 것들이 진짜 제일 중요한 건 제일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매년 해가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뭔가 다른 핑계를 대면서 계속 이거를 조금 못하게 되는 좀 약간 뒤로 미루게 되는 경우가 되게 많잖아요. 근데 아니요 지금 딱 결심을 한 이 순간부터 이제 이런 결심을 했다는 것 자체가 사실 시작을 한 거잖아요. 시작이 반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시작이 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결심을 그냥 올해가 지나가고 이제 뭐 12월이 다 지나가고 내년 이제 1월이 됐을 때 돌이켜 봤을 때 내가 올해 이런 것들을 했었나? 다 했나? 생각했을 때 진짜 후회를 안 했으면 좋겠어요. 되게 뭔가 네 그렇습니다. 왜 이렇게 감사합니다. 이렇게 아까부터 조용한 남의 날인데 아버님 감사합니다. 아이 덕담 들어요. 아이 덕담 들어요. 뚝밖에 가르침을 받는 아이 덕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진짜로 저도 그렇게 살아왔고 항상 뭔가 맨날 미루고 이렇게 살아왔었는데 저도 올해 진짜 결심을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 올해 뭔가 본인들의 결심 뭔가 본인들 후보라든지 예. 그러면 원필 씨부터 오늘은 저부터네. 근데 그럼요. 근데 그냥 조금 그 우리 항상 거의 슈퍼밴드 되기 뭐 이거 하니까 네, 이거 네. 당연한 거니까 이거 그냥 말고. 올해가 딱 지나갔을 때 돌이켜 봤을 때 저는 일단 작은 거라도 저는 일단 저는 항상 말하지만 좋은 곡 쓰는 게 저는 항상 목표고 진짜로 저는 요즘에 있어서 진짜 제일 행복함을 느끼는 거는 좋은 곡 만들었을 때 느끼는 다음 연도 이제부터는 약간 달라져야 되겠다 진짜 스트레스 안 받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지금 솔직히 되게 좋은 직업을 갖고 있고 그쵸? 많은 사람들이 원하고 탐나는 직업 하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그거를 되게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음악을 하는 데에서
솔직히 눈치 보지 말고 네, 그냥 자기 하고 싶은 거 해야 되는 거를 정확히 알면 그거를 정확히 자신이 해야 되는 거를 하면 눈치 볼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냥 행복하게 살래요. 데이식스도 행복하게 살고 그냥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행복하게 살고 저도 제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렇죠. 행복전도. 행복하게 살아야죠. 또 프리하게, 예, 그렇죠. 프리하게, 네. 그런 약간 내용, 네. 눈치만 보다 하루 보냈노? 네. 눈치 조금만 더 봐. 행복하게 살기. 그렇죠. 그게 참 어려운 거예요. 근데 정말 여러 가지가 다 맞아 떨어져야 되는 부분이라서 사실. 근데 일단 네. 그러면 이제 그렇게 마무리해. 네, 영케이 씨. 네, 올해 목표. 목표는 치킨 안 먹기. 11자 목걸. 비슷해. 11자 목걸. 11자 목걸. 나도 진짜 까고 싶은데. 예, 네, 이게. 그렇죠. 되게 까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근데 안 돼요. 지금. 진짜 형이 왜 그 말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없어요. 진짜 없어요. 천천히 여러분들 네, 진짜 진짜로 운동을 열심히 하고 있어요. 그죠? 네, 나가고 진짜, 있어요. 올해 지나고 나면 영케이 씨 어떻게 될지 모른다.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결심을 하셨으니까 그래도 이러라고.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아, 여태까지 미뤄왔던 그 결심을 이제 2017년에는 네, 2017년에는 네. 반드시 그러면 마침표를 찍어야죠. 그래. 아, 마침표요? 마침표요? 여기서 끝나. 아, 그래요. 네, 그리고 그 원필 씨 얘기했던 것처럼 좋은 곡 많이 잘 쓰고 그래가지고 원필 씨가 얘기했던 것처럼 10년 후에 봤을 때 원래 오늘은 내년이라 그랬죠. 원래 근데 원필 씨께서 자주 하는 말이 10년 후에 이걸 다시 들었을 때 그래도 들었을 때 좋은 음악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자주 얘기하는 게 있는데 그거를 저도 하고 싶고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하나 좋은 게 또 많은 분들이 이제 사랑해주시는 사랑 할 수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할 수 있고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음악도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답니다. 도훈 씨는 그러면 기대가 됩니다. 목표 계속. 뭐 결심. 내 목표 지금만 해볼게. 오케이. 하지 말아요. 좋은데 여러분. 하지 말아요. 네, 안 할게요. 네. 이런 걸 진짜 다 받아주는 저희 팀원들도 얼마 착합니까? 여러분, 이런 걸 원래 받아주는 거 내가 이렇게 네, 급이가 높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 올해 목표. 올해 목표는 일단은 좀 살을 찌울 거예요. 살을 찌워서 좀 예, 좀 통통해지고 싶어요. 통통해지고 싶다. 진짜 귀여워서 나 진짜 때릴 것 같아. 그리고 볼 깨는 거예요. 그리고 일단 자동차 면허도 따고 싶어요. 면허도 따고 싶고. 네, 면허도 따고 싶고. 네. 그리고 뭔가, 일단 큰 뭔가. 제일 큰 거는 2017년에는 개인적인 능력치를 향상시키는 해로 저는 이미 정했습니다. 그래서 준비된 자가 되겠다요. 저 진짜 좀 더 저도 음악 쪽으로 뭔가 더 깊이를 가지고 싶어서 그래서 이제 2017년 저를 갈고 닦는 해로 저는 정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네, 그래서 성기 씨는 뭐 2017년 포부 당장 포부 한번 또 기대가 됩니다. 뭐, 진짜 포부라기보다는 사실 그냥 저도 여태까지 사실 매해 저는 결심을 해왔었는데 근데 이거를 미루고 미루다가 이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시작을 하려고 하는 게 일단 건강을 챙겨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좀 이게 그 여태까지는 그래도 좀 어느 정도 버틸 수 있을 만한 그런 건강이었는데 이제는 조금 뭔가 되게 요즘에 일도 되게 많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건강을 챙길 시간이 좀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우리가 나이가 있어요. 네, 나이도 있고 네. 좀 있어. 이제 몇 살이죠? 저요? 25살입니다. 뭐야? 25살입니다. 형. 이제 25살이죠. 좀 아름구삼이라서 네, 저 왔다 갔다 합니다. 빡지. 근데 진짜 이게 건강이 챙겨져야 좀
건강해야 뭐든 뭐 자존감을 높이든 아니면 대학을 합격을 하든 뭐 자기의 일을 좀 더 열심히 하든 할 건데 근데 건강을 제일 일단 우선시 여기려고 하고요. 그리고 준비된 자가 되고 싶어서 저도 마찬가지고 뭐 음악적으로도 그렇고 뭐 아니면 뭐 아까 얘기했듯이 건강이나 뭐 이런 것들을 잘 챙기고 그냥 언제 어디에 내놔도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올해는 정말 바쁘게 여러 가지 많이 하려고 노력하지 않을까 네, 그리고 노력할 겁니다. 예예. 저의 결심은 네, 올 한해는 진짜 뭔가 박성진이 좀 인간다워졌으면 좋겠습니다. 아 그럼 지금 때는 뭐, 인간이 아니었던 네? 거예요? 아, 지금 뭐예요? 여태까지는 네, 되게 그냥 제가 가진 걸로만 계속 보여줘갖고 근데 그거를 이제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려면 네, 저도 그만큼의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네, 말인 거죠. 네. 그럼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이 기대해 주시는 만큼 저희도 정말 좋은 곡 써서 좋은 모습으로 네, 여러분 그래. 찾아뵐 거고요. 그래. 일로 와, 일로 와. 그런 말을 하지. 내려놔. 네, 뭔가 네. 마음을 내려놔 그냥. 오늘 이제 시작은 되게 뭔가 밝은 느낌이었는데 뒤에 가면 갈수록 약간 이게 아, 저기 아까 잔소리 하더라고. 네. 이거 아, 건강 챙기라고 아, 이거 무조건 그럼 해야 되는 거라고 무조건은 해야 되는 거라고 그러면 이제 뭐 올해 새해 결심으로 저희가 데이식스가 이제 여러분들이 주신 그런 주제로 저희가 한번 곡을 만들어 봤는데요 네. 뭐 어떠셨을지 사실 저희